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좀 뜬금없지만은 캐논의 이 EOS 1D C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이 카메라는 나온 지가 벌써 2012년, 벌써 한 8년 됐죠. 1DX와 이 쌍둥이 바디지만은 시네마 라인의 카메라로서 이 영상에 특화된 프래그십 그런 카메라로 프래그십 카메라입니다. 당시에는 거의 1,0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카메라였지만은 이렇게 연식이 지나니까 뭐 한 200만 원대, 한 300만 원대 그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의 제품을 얻을 수 있는데, 물론 복불복이죠. 제가 이 카메라를 굳이 이 시점에서 산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제가 캐논 EOS R5를 이 메인 카메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, 카메라가 참 뭐 기계적인 성능이나 뭐 영상 기능 모두 만족스럽지만은 이 쇼핑몰 촬영이나 인물 촬영 시 이 셔터 소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모델들이 촬영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시선을 딴 데 보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. 심지어 조명을 쓰지 않으면은 이게 영상을 찍는지 사진을 찍는지 전혀 뭐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 전에 항상 말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셔터 소리가 확실한 그리고 이 부피가 큰 DSLR을 서브로, 좀 웃긴 세상이죠? 이 DSLR을 뭐 서브로 쓴다는 거. 제가 또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 기능도 좀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뭐 6D급 그리고 5D급 그리고 뭐 1DX Mark III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, 일단 1DX Mark III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진작에 포기했고요. 5D Mark IV나 6D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싫어요. 5D나 6D는 그냥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. 가성비 좋고 성능이 참 만족스러운 카메라 뭐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만은 좀 제 손에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육중한 프래그십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와중에 이 1DC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 카메라를 알게 되었습니다. 이 카메라는 연식이 2012년 12월 달이죠. 이게 태어난 게. 때문에 뭐 유효 화소수가 1810만 화소. 지금 나오는 카메라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부족하지만 대형 인화가 필요 없다면은 1810만 화소도 웹상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, 그리고 셔터 소리. 이거죠? 이 소리. 소리가 굉장히 박력 있고 모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존재감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연사도 이게 초당 12연사죠? 이 감동의 소리죠.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이 뭐 20연사까지 되기 때문에 이 12연사가 뭐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지만은 이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압도적인 느낌이 있죠. 그리고 이 뽀대, 1D급. 제가 좀 얼굴이 커가지고 이 카메라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면은 굉장히 큽니다. 카메라가 세로 그립 1형이라서 굉장히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고, 이 배터리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. 당시에는 아마도 부가적인 기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 효율이 좋습니다. 그리고 1DC는 8년 전 나온 카메라지만은 이 태생 자체가 이 시네마 라인이기 때문에 이 캐논의 C로그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, 이 4K 그리고 다양한 영상 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카메라가 좋은 거는 어차피 이 정도 크기의 카메라는 짐벌을 쓸 수 없죠. 짐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AF 기능도 필요 없습니다. 이 정도 크기의 카메라는 삼각대를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캐논 카메라처럼 뭐 터치 AF 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죠. 삼각대에 고정하고 이 매뉴얼로 포커스를 맞춰도 지금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1DC의 이 재미난 기능이 이 영상을 찍다가 찍는 장면이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셔터를 딱 누르면은 그 셔터 소리와 함께 그 스틸 사진도 그 영상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. 참 재밌는 기능이죠. 당시 나온 카메라들 뭐 5D Mark III 그리고 5D Mark II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면서도 셔터를 누르면은 사진이 찍히는 굉장히 지금엔 또 없는 그런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. 일부러 그렇게 넣은 건 아니고 당시에는 스틸 카메라와 이 동영상 기능이 좀 덜 분리된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예상을 합니다. 이 카메라를 산 사연이 참 웃긴데요. 어느 업자분이 굉장히 풀 세팅으로 한 300만 원에 팔고 있었고, 또 어떤 분은 거의 새 것 같은 바디를 뭐 250에 판다. 근데 지역이 홍천이다. 그래서 홍천까지 와달라. 그래서 생각했는데 업자분이 쓰시던 그 풀 세팅의 장비를 보니까 굉장히 땡기긴 했어요. 이 카메라에 다는 케이지나 뭐 리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 없을 것 같고, 영상 위주로 썼기 때문에 뭐 코스트 적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. 근데 아무래도 업자분들은
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죠. 거의 뭐 진짜 맨날 며칠을 맨날 찍는 사람인데 이 내부의 상태를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홍천까지 가서 이 카메라를 잡게 되었는데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그냥 새 거예요. 딱 만져보면은 이 캐논 특유의, 캐논 신제품 특유의 있죠. 그 거칠거리는 그 느낌이 살아있고 컷도 한 2만 몇 컷인가? 거의 새 거죠. 그런 제품이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인데 당시에 뭐이 카메라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너무 무겁고 그리고 아껴 쓰다 보니까 그냥 방치했다고 해요. 제가 이렇게 운 좋게 이 카메라를 얻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1DC를 사용해 본 결과 지금 써도 화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촬영 현장에서도 매뉴얼 포커싱을 써야 하지만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오토 포커싱도 사실 사람의 눈만큼 정확하지 않죠. 그리고 빠르지도 않습니다. 다만 좀 편리할 뿐이죠. 그리고 이 매뉴얼 포커싱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그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제 의도가 정확하게 투영된 그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이 1DC는 업체와 작업을 하고 고화소가 필요 없을 때, 모델 촬영을 할 때, 매뉴얼 포커싱으로 찍어도 되는 그런 긴 호흡의 촬영을 할 때, 활용할 것 같습니다. 지금 구입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, 또 당시에 워낙 비싼 카메라였기 때문에 약간 첫사랑 같은 뭐 그런 느낌에서 좀 설레이고 그래요. 이 오늘 뜬금없는 이 1DC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